이제 그만 화풀어. 어? 됐거든? 나한테 아는 척도 하지 마. 그러지 마.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화풀을래? 어? 그럼 준수랑 공부하는데 나도 껴줘. 뭐? 그건 안 돼. 왜 안 돼? 너 준수 좋아해? 그래서 혼자 준수한테 공부 배우려는 거야? 아니야. 그럼 나도 껴줘. 안 그럼 나 너랑 정말 영원히 말도 안 할 테니까. 뭐? 보배도 데려왔다고? 너랑 공부하는데 안 끼워주면 나랑 영원히 말도 안 한대서. 알았어. 나한테 방법이 있어. 대신 너랑 나랑 춤추는 건 보배한테도 비밀이다. 알았어. 걱정 마. 근데 보배는 왜 안 들어와? 화장실 갔어. 미안. 손 좀 씻고 오느라고. 그럼 공부 시작하자. 애미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양말이 짝이 안 맞잖아. 그러게요? 아이고, 젊은 애가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쳐 사는 거야. 얘, 너 무슨 고민이 있냐? 아니요, 제가 무슨 고민이 있어요. 참. 배웠습니다. 그래. 네. 오셨어요? 늦으셨네요, 저녁은요? 예, 먹었습니다. 저기, 어머님, 이거요. 지난번에 궁합 부신 돈이요. 아유, 뭐야. 내가 이 돈 이제 달랬어. 그래, 뭐 주는 게 네 마음이 편하다면 내가 받겠다만. 전 그럼 이만. 그래. 아유, 성호이가 희진이 일로 그냥 엄청 상처를 받았나 보다. 어깨가 추워진 게 애가 그냥 아주 그냥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이네. 그냥. 아니, 분명히 저기 희진이랑 둘이 궁합이 좋게 나왔는데. 근데 어머님은 성우 씨 생년월일은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주변에 미혼 남녀지 사주 다 알아. 옷을 뭐 거절돼 얻어 입는 줄 아냐? 그 정도 노력은 해야지. 아유, 특히나 그냥 성우는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생년월일을 모르겠어. 양력으로 7월 20일인데. 21일이요? 응. 그럼 내일인데요? 뭐? 어머, 정말 그러네? 어머, 애미야. 내일 아침에 성웅이 생일상 좀 뻑적지근하게 차려줘야 되겠다. 미역도 그리고 저 냉동실에 있는 고기도 꺼내서 불고기도 좀 해주고. 아니, 가뜩이나 그냥 희진이한테 상처받고 기운 없는 애. 기운 좀 나게 해줘야지. 아유, 그냥. 네, 알겠어요. 얘들아. 초석에 밥을 너무 많이 먹었나 봐. 야, 희진이 덕분에 간만에 부식했네. 그러게. 아, 역시 호텔 뷔페는 메뉴부터가 다르더라고. 하도 먹을 게 많아갖고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더라. 아니, 근데 희진이 네가 무슨 호텔 뷔페를 다 사고 그래. 야, 남들을 보면 우리가 너한테 호텔 뷔페 사라고 협박이라도 한 줄 알겠다.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지. 우리 이쁜이가 어디 그럴 사람이야. 아, 종신씨 가는 줄 알았으면 나도 우리 땡처럼 엄마 데려갈 걸 그랬어. 그랬으면 본전 보고도 남았을 텐데. 응? 그래서 저는 부부애랑 부부아빠 주려고 다 싸웠잖아요. 아무튼 전 분명히 호텔 뷔페 쌌으니까 다시는 저 괴롭히지 마세요. 아셨죠? 알았어. 아니, 근데 너 무슨 돈으로 그 뷔페를 다 산 거야? 네가 감히 내 카드를 몰래 가져가서 호텔 뷔페를 사먹어? 문자 메시지로 다 찍혔다 이놈아! 아니, 누가 잘못해서 한 번만 봐줘. 너 누구야? 도대체 누구 사준 거야? 연습생들. 무시라고. 연습생을 사줬어요? 널로 와! 당장 이리 와! 우와, 장조가 간도 크네. 누나 카드를 훔쳐다가 호텔 뷔페를 사 먹어? 그러니까 말이야. 지 누나 성질 별난 거 알면서. 저 진짜 정말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아니, 보십시오.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는 거. 아우치! 그건 네 유일한 개인기고. 알았어, 오늘. 니네들 다 죽었어. 자, 55번 문제. X는 Y제곱 플러스. 저기, 준수야. 나 화장실 좀 갔다 오면 안 될까? 안 돼. 수학 문제 200개 풀 때까진 쉬는 시간 없어. 200개? 그걸 하루에 다 한단 말이야? 물론이지. 그리고 영어 문장 30개씩 외워서 매일 시험 볼 거고. 영어 문장 30개까지? 저기 얘들아, 생각해봤는데 나는 다른 학원 다닐 것도 많고 아무래도 너희들이랑 같이 공부 못할 것 같아. 미안, 나 갈게.
야, 이진수, 너 머리 진짜 좋다. 엄청 빡세게 공부할 거라고 거짓말하면 보배가 그만둘 거 어떻게 알았냐? 신군, 그거 거짓말 아니거든? 정말로 수학문제 200개랑 영어문장 30개씩 할 거야. 뭐? 야, 그런 게 어딨어! 애미야, 애미야, 이게 무슨 냄새냐? 아니, 이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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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아니, 이거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아우, 참. 세상에, 이게 뭐야, 뭐야? 미역국이 홀라당 다 타버렸잖아. 제가 참기름 사러 가면서 불 끝내는 거 깜빡했나봐. 어떻게 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아우, 성우가. 아니, 네 생일이라고 내가 애미들로 그냥 미역국 좀 끓이랬더니 그냥 홀라당 이거 태워버렸지 뭐냐. 애미야, 내가 어제 뭐랬어? 어? 갔다 있나 성우가 희진이한테 차려서 기가 팍 죽었으니까 생일상이나 제대로 차려주라고 했어 안 했어? 죄송해요. 나한테 죄송하면 뭐라냐? 어? 아니, 생일을 받은 성웅이한테 미안해야지. 어머님, 전 괜찮아요. 그냥 미역국 먹은 걸로 칠 테니까 그만하세요. 아니, 안 먹은 걸 어떻게 먹은 걸로 쳐? 성웅아, 대신 이제 애미한테 너 좋아하는 걸로 저녁에 한상 차리라고 할 테니까 우리 파티나 하자. 아니에요, 어머님. 우리 마음이 안 편해서 그래. 성웅아, 뭐 먹고 싶어? 먹고 싶은 거 다 얘기해봐. 우리가 해줄게. 그냥 저녁은 제가 살게요. 원래 생일인 사람이 쏘는 거 맞잖아요. 그거야 그렇지만 그래도 미안해서. 아니에요. 잊지 않고 생일 축하해 주시는 것만도 감사하죠. 아, 그래. 아, 문과방에 은경 엄마한테 확 차이고 나니까 참견할 일도 없고 심심해 죽겠네. 그러게 말이다. 그 핑계로 문과방한테 얻어먹는 재미가 쏠쏠했는데 말이야. 근데 언니, 언니는 한때 문과방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너 왜 그 지나간 일을 자꾸 들춰내고 그래? 나 윤종신 와이프야.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 지난주에 401동에 이사 온 새댁인데요. 아, 601호요? 네. 아, 지난번 잠금 치를 때는 남자분만 오셨는데 따님이신가 봐요. 따님이라뇨. 섹시해요. 어머, 신혼부부인가 보다. 여기도 새댁 있는데. 어디요? 여기요. 이 언니도 지난주 일요일에 결혼했거든요. 어? 정말요? 저도 지난주 일요일날 결혼했는데 반가워요. 야, 결혼 날짜까지 똑같은 새댁끼리 느낌은 너무 다르다. 이쪽은 뜨끈뜨끈한 진짜 새댁 같고 언니는 결혼한 지 한 20년쯤 돼 보이는 헌댁 같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너 자꾸 이상한 소리 할래? 내가 어디가 어땠어? 아, 그러게요. 눈도 부리부리한 게 미인이신데요. 어머, 아유, 새댁이 사람 보는 눈이 좀 있네요. 코도 오똑하고 입도 시원하고 눈 밑에 주름도 자글자글한 게 꼭 우리 친정 엄마 같네요. 엄마. 아니 저 아니 친정 엄마라니? 어? 친정 엄마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저씨 생일 축하합니다. 성우아, 생일 축하한다. 어? 시즌이 빨리 있고 좋은 여자 많아서 꼭 결혼해. 네. 아저씨, 생일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이거 유머집인데 열심히 보시고 앞으로는 썰렁한 농담 하지 마세요. 그래, 고맙다. 제 건 넥타이예요.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아니, 넌 고맙다는 애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두워? 왜? 시진이 아직도 포기 못하겠어? 아니에요. 너무 기뻐서 그래요. 저기, 고맙습니다. 너무 배고프다. 여기 식사 좀 빨리 주세요. 네. 먼저 들어가세요. 전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네. 친구들이 생일 축하해 주려고 모이나 보네요. 재밌게 놀다 오세요. 할머님, 벌써 내려가셨어요. 아저씨, 선물 많이 받아오세요. 그래, 이따 보자, 은경아. 저기요, 방금 전에 핸드폰을 놓고 가셨나요? 이거 그쪽 1인 거 맞으시죠? 네, 맞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냥 차에서 그냥 졸았더니 목 그냥 그냥 끊어지는 거 같네. 자, 어서 들어와서 주무세요. 아유, 맞다. 은경아, 너 혹시 엄마 핸드폰 못 봤니? 핸드폰? 못 봤는데?
아까 그 식당에 두고 온 거 아니야? 아무래도 그랬나 봐. 뭐야. 그럼 핸드폰은 또 깜빡한 거야? 아, 그러게요. 어머니, 저 식당에서 온 금세 갔다 올게요. 할머니, 전 평생 시집 못 갈 것 같아요. 저렇게 덜렁대는 엄마를 두고 제가 어떻게 시집을 가겠어요. 그러게 말이다, 얘. 근데 시집을 가도 걱정이다. 왜요? 글쎄, 어떤 엄마가 자기다 시집 보내는 날 미장원에 가서 결혼식은 깜빡하고 수다 떨다가 결혼식에 늦었대. 네 엄마가 딱 그 짝나게 생겼어. 아이고. 그러게요. 정혜 씨. 어머, 성우 씨. 아, 친구들 만나러 가신다더니 여기서 뭐 하세요? 이거 찾으러 오셨죠? 성경식하고 종업원이 갖고 왔더라고요. 테이블 위에 두고 가셨다고. 예. 아, 근데 왜 기다리셨어요? 어머님이나 은경이한테라도 전화를 하시지. 그냥요. 아니, 사실은 성경 씨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요.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 뭘요? 한솥밥 먹는 식구끼리 그 정도야 당연한 거죠. 성경 씨, 저 때문에 괜히 불편하게 드려서 죄송해요. 일부러 아무것도 아닌 척하려고 애쓰시는 것도 알아요. 성경 씨 힘들게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아니에요. 근데 저 성경 씨 동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은 알아주세요. 그리고 저 성경 씨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테니까 그냥 오늘처럼만 성경 씨 깜빡하는 거 챙겨주면서 그 정도만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 그냥 예전처럼 편하게 지내요. 응? 알겠어요. 저 애써 노력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성우 씨 말대로 우리 그냥 편하게 지내요. 예전처럼요. 가요, 그만. 네. 성경 씨! 가방을 두고 가시면 어떡해요? 아니, 핸드폰 찾으러 온 사람이 이번엔 가방을 두고 가고. 성경 씨 혹시 챙겨달라고 일부러 맨날 흘리고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네? 일부러라뇨. 아, 아니에요. 에이, 맞는 거 같은데요?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때 선 보러 갈 때도 가기 싫으니까 제 차에다가 핸드폰 두고 가셨잖아요. 제가 언제요? 에이, 맞잖아요. 차 키도 저기 있는 거 뻔히 알면서.